스마트한 최민은 행장과 귀여운 은채연 행장이 있는 곳 뮤직뱅크. 오늘의 첫 번째 고객님 드림캐쳐와 카드를 만나볼까요? 어서오세요. 둘, 셋. 내 꿈꿔. 안녕하세요, 드림캐쳐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KRD 카드입니다. 네, 우선 11개월 만에 돌아온 카드 여러분, 팬분들에게 인사 전해주세요. 네, 11개월 만에 멋있게 섹시하게 이끼로 돌아왔으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신곡 이끼는 어떤 곡인지 곡 소개도 부탁드려요. 예, 저희 곡 이끼는 두 남녀의 끈적한 사랑을 표현한 곡입니다.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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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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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이렇게 중독된 후렴구가 포인트인 곡이니까 많이 많이 들어주세요. 네, 많이 많이 듣겠습니다. 이번엔 미니 8집으로 돌아온 드림캐쳐 여러분,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응원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이번 활동도 화이팅 합시다. 사랑해요. 후. 네, 드림캐쳐의 신곡 봄보야지 곡 소개도 들어볼까요? 네, 어쩌면 인간과 자연은 너무 필요 이상으로 가까워졌기에 자연 휴식연재라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과 떠오르는 사람에게 잘 다녀와 라는 메시지를 담은 곡입니다. 네, 그리고 희노애락 중에 희를 표현한 노래고요. 무대 위에서 멤버들이 빵긋빵긋 웃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포인트 안무까지 다 보면 좋겠지만 은행 업무 시간 관계상 저희는 딱 한 팀에게만 기회가 주어집니다. 너무 가혹하네요. 자, 그럼 두 팀 가위바위보와 대결할 상대 한번 지목해 주시죠. 나오시나요? 네, 가위바위보의 운 다 저한테 있습니다. 오늘 찔러기와 수아가 나가겠습니다. 네, 그럼 네. 준비되셨으면 가위바위보. 한번 더. 저 주먹 냅니다. 저 주먹. 왜 그러세요? 자, 주먹 냅니다. 네. 갑니다. 가위바위보. 아, 정말 주먹을 내주셨네요. 자, 그렇다면 이긴 드림캐쳐의 포인트 안무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뮤직 큐! 네, 카드 여러분, 너무 아쉬우니까 오늘 무대를 스포 한 동작으로 부탁드려요. 이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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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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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오,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무대 바로 재체크해 볼까요? 네, 완벽 그 자체 드림캐쳐와 카드의 무대는 잠시 후에 체체체체크 해보실 수 있고요. 네, 그 전에 청량한 ATBU부터 만나보시죠. 뮤직 큐. 심장은 널 쉬.